1등은 이제 2023년 여성 노동 항쟁상 아직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라는 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2020년부터 광주의 전남방지과 더불어서 여성 노동 항쟁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기획으로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시 그리고 세미나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그 결과를 공유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결과 발표 세미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고민해왔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두 분의 이제 발제 작품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 90년대에 광주의 노동급제 작전장 참여자로서의 이야기를 이제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그 문화를 일구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단체예요. 마당은 실제 마당도 하고 풍물관습도 하고 뭐 그랬던 단체인데 저렇게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고 또 교류하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노동 문제에 훨씬 더 좀 긴밀하게 다가서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갖는 어떤 책임의식들이 사회 문제에 또 우리 문제에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이 기계를 돌아가는 걸 어떻게 춤으로 표현하지? 이런 거 막 연구하면서 날밤 새고 그 당시에 어떤 지점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몸으로 체화해내고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되게 조금 자긍심 같은 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진정성,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뤄냈을 때 했던 그런 벅차오르는 마음, 이걸 같이 바라봐주고 있는 관객들의 눈, 그런 기쁨으로 채워졌던 게 저희 20대 말이었고 작품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게끔 해서이지 않을까. 우리를 스스로, 서로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있었구나. 우리의 90년대는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된 그 자료를 보면서 들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을 이끌어 나왔었던 그게 있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문화예술로 승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감동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로 남겨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지금 시도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었고 우리의 노동 또한 우리의 투쟁 또한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마음을 작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와주신 저희 조합원들은요 날마다 어린이집에서 일을 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휴직권, 재교육권, 또 병가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고 나서 2023년 저희에게 찾아온 것은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였습니다. 그것에 저희가 부당함을 얘기하면서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고 노인을 돌보는 일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된 지 오래됐고 이런 국민의 기본권, 행복권을 충족해야 되는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돌봄 노동을 대신하는 돌봄 노동자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고용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 80년대, 90년대 공장에서 제조업 노동자로 기계를 만지고 미싱을 돌렸다면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고용,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 보육 노동조합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푸른 연극마을이라는 극단에서 지금 11년 차 연극하고 있고요. 저는 조수연이라고 하고요. 광주에서 문화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민족극이 그 시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대는 어떠했고 그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순하게 문헌만 읽은 게 아니고 어떤 문헌이나 사례, 연극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서로 하면서 사실 이 시대 노동극이 정말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주고받고 여성, 노동, 항쟁 이런 키워드가 과연 유효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오히려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노동의 형태가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오늘 오셨던 그런 돌봄 노동이라던가 저희처럼 문화예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있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은 뭐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앞이 막막해져 오는 경험을 했었어요. 특히 창작 과정에서 노동이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본주의가 깊숙이 침투하면서 약간 개인으로 많이 분열화가 되더라고요. 이런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대단한 커다란 그런 억압 세력을 향한 어떤 집단의 저항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개인이 개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멀어지고 그 어떤 직업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또 그런 젊은이들이 최후 시각에서 과거의 노동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인터뷰란 방법으로 이제 풀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무대에 펼쳐놓고 관객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의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들도 좀 글 쓰면서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현대의 노동을 그러면 대표적인 노동을 뭘로 잡아야 될 것인가 결국 답을 못 내렸을 정도로 참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다들 각자의 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